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먹방은 육개장, 육개장. 소고기랑 콩나물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육개장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맛있겠다. 사실 이제 고사리 뭐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대충 끓인 육개장. 고기와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 맛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딸이 님자. 아. 오. 오, 너무 맛있어. 역시 이 맛이야. 뭐 피자, 치킨, 막 이런 거다 맛있는데요. 아. 한식이 역시 한국인에게는 얼큰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뜨겁긴 뜨겁네. 아무래도 이제 뚝배기다 보니까 반찬은 오이 무침, 요거는 그 비엔나 위에 이제 케첩 뿌린 거고요. 김치랑 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비엔나. 요건 또 올사인 이제. 아. 나는 이제 당면도 넣었거든요. 아까 제가 당면을 원래 오늘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꺼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이 당면을 맛있는 대로 알려주셔가지고, 아, 내가 순간 깜빡한 거를. 맛있네요. 아, 좀 뜨겁다. 간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엄청 세지도 않고. 또 약하지도 않고, 딱 적당. 이런.
당면. 아, 진짜 너무 맛있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네요. 캘리버 하이? 디스 이제 코리아 스튜. 코리아, 카우 스튜. 코리아 네임 육개장 육개장 네, 먹방 끝나고는 에이펙스 레전드 합니다. 김치.
아. 아, 고춧가루가 살에 걸려가지고. 아, 고춧가루가 살에 걸려가지고. 너무 맛있네. 하이 사람, 사람 하이. 네, 파인. This is 육개장. 코리아 네임 육개장. 카우 스튜. 카우스튜. 당면 들어가니까는 약간 좀 얼큰한 국수 먹는 느낌도 나고 맛있네요. 리를 리를. 리를 스파이시. 맛있다. PM 10 and 45 minutes. 투데이? 그런가? 아, 저렇게 막 진지하게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내가 영어를 짧아가지고 대답하기 어려운데. 예. 김치 먹고.
아, 시크릿, 시크릿. 쏘리, 쏘리. 방송에서 이제 사생활 질문 좀안 받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모든 걸 다, 예전 장사할 때 이제 모든 걸다 오픈했더니, 좀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요. 근데 이런 말을 영어로 내가 못하니까. 아이 세이 마이 잉글리시 낫 굿. 소 살람 에스크 아이 돈트 스픽 잉글리시 엔서.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소리, 소리, 살람. 마이 잉글리시 낫 굿. 아, 그걸 영어로 말을 못 하니까 그러지. 아, 노노.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 유일하냐고? 아닌데? 아, 예. other person speak English and salam too. 아, 나는 영어로 얘기하는 게 나밖에 없는데 누구랑 얘기하냐면 그렇게 들었네. 아, 땡큐, 땡큐. 땡큐, 살람. 예. We are friend. 땡큐, 땡큐. 좀 영어로 좀 잘하면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영어를 못 해가지고. 아, 근데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예, 직접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은 그 바로 시간 돌려볼 수 있잖아요. 뒤로 돌아보시면은 요리하는 것도 나옵니다. 요리하는 과정은 오늘 방송 끝나면은 다 올립니다. 제가 안 만든 건뭐 햄하고 뭐 김치, 오이 무침도 제가 직접 했고. 육개장도 제가 먼저 했고. 응, 제가 직접 했고. 아, 네,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콩나물이 들어가서 육개장보다는 약간 좀 소고기 국밥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기본적인 육개장 맛은 나는데. 아, 약간 콧물 나가지고. 아, 맛있다. 근데 역시 아프리카는 이제 시청자 모으려면은 무조건 피자 치킨이구만. 어제 치킨 먹을 때 많이 봤는데 오늘은 육개장 먹으니까 많이 안 보네요. 무조건 피자 치킨인가 봐. 오늘 콧물이 나가지고. 일단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